안녕하십니까. 스바천기도 천일본문 제118회차 서일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지장불공기도 또 지장보살의 덕성과 중생구제, 지장보살과 권속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찬탄하는 거불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481페이지, 다소 바쁘시더라도 지장보살님께 꼭 참여해 주십사 하고 간청하는 보소청진원, 또 공양을 올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리는 유치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좀 바쁘시더라도 법회에 오셔서 좋은 법문을 해주시면 반드시 그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간곡한 의지를 밝히는 보소청진원인데요. 보소청진은 나무보보제리 가리다리라타다야 중생위해 베품주는 지장보살님 이시여틈을 해여인 또 해주시오면 반드시 가르침에 따르겠나 하이다. 다음은 지장보살님께 이러한 공양을 올리게 된 이유를 밝히는 유치인데요. 유치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표자인 법주가 합장을 하고 범음으로 점잖게 하는 부분이지요. 우리 불자님들도 절에서 불공기도를 스님들과 같이 따라할 때 이 부분에서는 따라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따라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유치, 청사, 또 축원. 이 부분만 안 따라하면 되고요. 다른 부분은 다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요. 자, 유치 들어가겠습니다. 지장대승자 만월인용 진강증안 장만이 시운가위 제함담이 유섭 인문보방자광상휘회검 조명음노단멸즉은 상절귀 해지가뭉시히히히 오이지구러르묘래오니 지장보살대성자는 만월같은 참된 얼굴 맑은 강의 청정한 눈 만이주를 손에 잡고 법의 원만 보이시며 연꽃 같은 진리 밝혀 깨달음에 인도하고 자비 광명 널리 놓아 지혜의 검 휘날리어 어두운 일 밝히시고 죄의 근원 모두 없애 단절하여 저희 이제 귀하옵나니 감응하여 주옵소서. 사이바 세계 동양대한민국 모모사 정정수월 도량 문화 흠자지극 지정성 공양 발언 제자 보호치 사이바 세계 동양대한민국 모모사 정정수월 도량에서 지극 정성공양을 올리고 발원하는 제자는 누구누구 보채이며 이건설보의 변정 잔공양 남방화주 지장대성서의 자감곡조 미성 앙표 일심선진삼천
규람으로 정성어린 법의 자리 마련하여 최선다해 공양들을 올리 운인남방화주지장보살 성현님은 자비광명 비추시고 부족 하문이사오나 정성들을 생각하여 이 자리에 강림하여 주시기를 일심으로 거듭 세번 청하옵니다. 삼공유사를 지은 일연 스님께서는요,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도적부터 잡으시게나. 부처님께 시주나 좀 하고 절이나 좀 많이 해서 남보다 복이나 좀더 많이 받아갈까 하는 사람들 말이야. 부처님은 아무개보살이 얼마를 시주했구나, 아무개보살이 절을 몇번 했구나, 이러한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불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 진리를 배워서 자신의 몸이나 마음에 붙어 있는 도적들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가,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이루어지는 번뇌망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을 보고 계신다네 라고 했는데,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으로 육도 윤회를 멸하는 방법을 터득하시 기원 드리면서요, 사바 천일기도 천일법문 제 118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